지난 시간 태국 방콕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방콕에서 북쪽으로 700km 정도 떨어진 치앙마이로 떠나볼까 합니다. 치앙마이는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경주하고 좀 비슷한 도시다. 그래서 방콕이 서울 같은 대도시라면은 치앙마이는 그 북부의 오래된 예전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태국의 불교 문화를 잘 보여주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인천에서는 직항 노선이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직항 노선이 있고요. 김해공항에서는 직항은 없고 대신 방콕을 경유해서 가는 노선은 있는데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은 그 직항을 타고 김해공항에서 방콕을 경유해서 치앙마이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조금 일정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자유여행이나 배낭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방콕에서 버스를 심야 버스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한 7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 가는 한 두 배 정도가 걸리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버스를 타게 되면 몸이 굉장히 힘든데 그 손바투어라는 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 사기업인데 그래서 터미널도 별도로 운영하고 중간에 휴게소도 자기들 전용 휴게소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데 버스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일종의 비행기 좌석하고 비슷하게 비행기 이제 퍼스트 클래스 이런 느낌이 나도록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 개인 TV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USB 충전까지 다 되는 그래서 있고 그리고 의자 안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다 보면은 안마 기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중간 그 승무원도 같이 타서 중간에 이제 물하고 간식 같은 것도 나눠주고요. 그리고 그 티켓을 구매를 하면은 식사권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들리시면은 그 티켓을 주고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버스에 또 등급이 있어가지고 뭐 프리미엄, 슈퍼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어서 한 800바트에서 500바트 사이 정도 이렇게 등급에 따라 요금은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개인 TV라든지 그 다음에 담요 그 다음 뭐 이런 편의시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800바트면은 한 3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원 정도 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 달 살기입니다.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기 여행, 한 달 살기 이런 식으로 여행을 많이들 가시는데요.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 달 살기 여행의 거의 시초 같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키워드를 잡은 거는 한 달 살기라는 키워드에 맞는 다양한 특성들이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도시의 특성을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 즉시 치앙마이는 방콕과 같은 현대적인 대도시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주와 같은 그런 좀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고 좀 느리게 뭐든지 느리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도시인데 첫 번째는 일단 한 달을 살려면은 비용 문제겠죠. 그래서 뭐 동남아 지역이 대부분 그렇지만 물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또 경주라고 말씀드리니까 문화재만 많고 뭐 이렇게 하는데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렴한 물가에 다양한 액티비티 여러 가지 투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치앙마이보다 더 북쪽에 있는 치앙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치앙라이라는 곳이 있고 그 지역이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미얀마와 라오스 접경지대에 있는 삼각 지역처럼 그래서 그쪽 트라이앵글 투어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쪽 지역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근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영화 서구권 영화에 보면은 마약의 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외부의 접근이 잘 안 되고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연의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그런 풍경들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 태국 지역 전통 음식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지역에 다양한 공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도자기라든지 천연염색, 그리고 그 치앙마이 지역이 우산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전통 우산을 만드는 이런 장인들도 많으신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사는 동안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교육을 받고 자기 취미생활을 만드는 그런 분도 많으시고요. 그 외에도 뭐 기본적으로 동남아에는 마사지, 저렴한 마사지, 그리고 요가, 이런 그러니까 힐링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해놨고요. 그래서 치앙마이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은 구시가지는 해자라고 하죠.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호수를 만든, 그리고 그 호수 안쪽에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토색 성벽들이 딱 있는데, 그 구글 지도를, 위성 지도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구역이 딱 정해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구시가지고, 서쪽에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여행자 편의시설 이런 것도 많고, 물론 구도시만 해도 그런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지만, 이 관광객 숫자가 늘다 보니까 도시가 팽창한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동쪽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삥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 강 주변으로 카페와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치앙마이 내의 이동수단이 제가 태국 동남아 말씀드리면서 요즘 크랩이라는, 우리 같으면 카카오 택시,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같으면 우버 같은 앱이 있어가지고 좀 편리한데, 치앙마이가 방콕보다는 이제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 크랩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베트남 이야기를, 캄보디아 이야기를 하면서 툭툭이라고 그 오토바이 개조해서 이렇게 한 그런 택시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썽테우라고, 이거는 트럭을 개조해서 좀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도 여러 명이 할 수 있는데, 이 썽테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하는데, 그 일종의 마을버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노선이 정해진 썽테우가 있습니다. 그 타면은 이제 정류소마다 쭉 돌아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처럼 자기가 불러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선이 따로 없는 썽테우도 있는데, 문제는 늘 이 부분은 흥정이 들어가야 돼서,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크랩이 참 동남아 여행할 때 편리하긴 한데, 이 가격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 정했는데, 이런 흥정의 재미를 좀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축제입니다. 네. 치앙마이가 유명한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한 달 살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 저렴한 물가, 여러 다양한 체험들, 이런 것도 있지만, 4월 달에 열리는 송크란 축제가 뭐 세계 3대 축제, 세계 10대 축제 안에 포함될 정도로 엄청난 축제인데요. 이 송크란 축제가 뭐냐면은 물총 축제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뭐 도심권에도 대학가 주변이나 이렇게 되면 여름철에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 4월 달에 축제가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4월 13일부터 15일이 태국의 설입니다. 설. 우리나라 설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원래는 이게 뭐냐면 새해를 맞아서 이 태국이 불교 국가다 보니까 이 불상을 정화하는 의미에서 물을 붓잖아요. 그게서 유래를 했는데, 이제 불상에 문을 붓고 집도 청소하고, 그다음 사람들한테도 서로 물을 얹어주면서 서로 축복을 해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비단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 대부분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게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우리가 잘 아는 물총 축제. 그래서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서로 물을 뿌리고 하는, 즐겁게 노는 이런 축제로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축제 기간에 치앙마이는 거의 모든 도시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거리에 사람과 차와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다들 물총과 각자 물을 뿌릴 수 있는 도구들을 마련해서 그 축제 참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축제가 참 많죠.
1년 내내 지자체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축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물총 하나 들고 사람들 즐겁게 참여하고, 누군가가 뭐 따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몇 대 축제에 포함될 정도로 성공을 한 축제가 됐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걸 따와가지고 여름철에 그 뭐 지역별로 이렇게 물총 축제를 또 따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 축제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차별성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큰 축제들 가보면은 그런 단순화된 것들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욕심을 투영하고 이게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기획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과연 우리가 축제로서 각 지역별로 수많은 예산을 들어가 하는 게 맞느냐,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측면인데, 원래 이게 종교적인 의식,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문화로 시작한 거였는데, 실제로 지금 가보시면은 그 축제의 규모라든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도 축제라고 하면은 경제성, 과연 이 축제를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 수익을 벌어들이느냐, 이쪽에 너무 지자체들이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축제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공감대를 만드는 이런 것들일 텐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수익성 창출, 너무 이쪽으로만 우리가 치우치고, 그러려고 하니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것저것 짜집기해서 창원에 가나 김해에 가나 양산에 가나 별 다를 거 없는 이런 축제들이 많이 양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조금 동시에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송크란 축제도 세계적인 축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이제 대기업들이 달라붙어서 스폰서를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작 지역 주민들은 소외당하고, 그래서 가면은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국가에서 와서 그 축제를 즐기고 하는데, 정작 지역 주민들은 과연 그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지역 축제의 주인공은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게 축제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현대화된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런 축제의 본질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마지막 키워드로 표정입니다. 표정. 예.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풍경과 그 지역의 문화 이런 것도 많이 보지만은 사람 구경이 제일 재밌거든요, 사실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바라보는 것들,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축제 현장에 가면은 여러 사람들을 집약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축제에 어떻게 참여해서 즐기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표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여행지마다 좀 관찰하시는 것도 여행의 좀 색다른 재미겠다. 그리고 보면 문화권이 다른 국가 여행객들이 서로 이렇게 여행의 동선과 여행의 패턴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서울권에 있는 친구들은 아침에 그렇게 일찍 움직이지 않아요. 주로 동양권에 있는 여행객들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시고, 서구에 있는 분들은, 서구 쪽 이제 여행객들은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느지막하게 움직이시다가 밤늦게까지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오신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는 박물관 같은 데를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조그만 민속 박물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을 꼭 관광명소처럼 찾아가는데, 동네에 조그만 민속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느끼는 재미? 근데 또 서구권 사람들은 최근에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중에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 보면 꼭 그런, 우리는 전쟁기념관 이런 데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거기 가서 감동을 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문화를 적극 좀 이해하려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아까 치앙마이가 그 구주도였다고 이야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태국이 불교 문화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자 안에 있는 구도심 안에만 사원이 한 천 개 정도 있답니다. 그 좁은 지역에. 그래서 골목마다 사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큰 사원도 있고 작은 사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원들을 다니면서 사실 사원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기념비적이고 그런 사원도 물론 몇 군데는 있지만은 대부분 동네 분들이 정말 이용하는 조그만 사원인데 과연 태국에서 불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다음에 그 사원에서 경건하게 그 기도를 하는 모습들에서 저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그 맛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들을 여행을 할 때마다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치앙마이는 두 얼굴의 도시다. 그래서 축제 기간에 가시면은 정말 광란의 분위기. 모든 사람들이 막 용광로처럼 뒤섞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축제 기간이 끝나면은 정말 자연 속에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은 그 축제 기간과 그 뒤에 시간까지 조금 시간 여유를 두시고 치앙마이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흥정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물건을 살 때도 현지인이랑 관광객한테 받는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행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일단은 반은 깎고 시작해라. 근데 그 반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근데 그 흥정을 보면서 저는 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태국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하노이 편을 하면서 그 베트남 단위가 동이라고 화폐 단위가 동이라고 했는데 만동이면은 공을 빼고 나누기 그냥 만동이면 500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내가 옷을 살 때 아 그 보통 동남아 가시면 많이들 사시는 냉장고 바지 이거를 아 이거 우리 5만동이야 라고 하면은 2500원이죠 근데 만동을 못 깎아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바가지를 쓰고 그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거는 좋지 않겠지만은 또 그 현지인들의 생활을 고려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깎으려고만 하시는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예. 여행을 할 때 우리가 그 대략적인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 쉽지가 않은 게 거주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숙박비거든요. 근데 이 숙박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5성급 호텔에 자야 된다라는 사람과 8인실, 10인실 도미토리,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서 자는 거랑은 가격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그리고 사실 식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드시는 걸 드시고 하는데 그 뭐 큰 차이가 없는데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제가 여행할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투어 이런 상품들을 많이 이용을 해라. 그 다음에 액티비티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면은 비용이 추가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그 사전에 좀 잘 선별하는 능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도 포털이나 이런 데 그 가짜 후기? 외국에도 가짜 후기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사진이 실제보다 넓게 나오거든요. 공간이. 실제 보면 되게 몸 딱 누울 정도인데 이렇게 넓게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후기들을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보시고 팁을 좀 드리면은 자기가 어떤 동선을 생각하냐에 따라 숙소 위치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싸다고 해서 숙소를 멀리 두면은 이동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격만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최대한 동선을 줄일 수 있는 위치의 호텔들을 먼저 보시고 그 뒤에 가격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여행을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맥도날드를 볼 수 있는 유튜브 경남도민일보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저희 온라인 팀은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mac@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남도민일보 이서후 기자입니다.